저희 라뮤직과 올해는 창단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참 긴 세월이더라고요. 저희도 10년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연습 장소가 없어서 팀 해체 위기까지 있었고 그 가운데 그래도 자리를 지켜주시던 몇몇의 회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들 노래를 기다려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저희들의 10년이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멘트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지 않은 곳에서 박수가 나와서 다음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쨌든 저희는 앞으로 10년을 더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10년은 정말 여러분들의 응원과 여러분들의 격려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10년을 더 발전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게 더 큰 박수로 격려와 응원 한번 해주시겠어요? 연주회장이 왜 쌀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저희가 올해 창단 10주년을 맞이해서 연주회를 기획하면서 티켓의 수익분은 항상 구르일돕기에 쓰여졌는데 좀 더 범위를 넓히고자 저희가 화환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쌀을 보내달라고 사실은 졸랐습니다. 그 쌀은 사랑의 운동본부 쌀보내기 사업에 후원됨으로써 어려운 과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쌀 보내기 운동에 동참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 작은 소망은 그 이러한 운동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고요.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강한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보다도 아줌마가 더 먼저일까요? 그리고 저희들은 가슴 아픈 친구들을 보고 어려운 친구들을 보면 눈물이 흘릴 줄 아는 엄마들입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음악을 통해 저희들 마음을 정화하고 또 화음을 통해 나눔을 배우고 배려를 배워갑니다. 그 노력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응원해 주시고 더욱더 격려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10년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 공연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떻게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네. 다음은 앵콜곡을 앵콜 하셨으니까 해야겠지요? 앵콜은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의 겨울, 그 다음에 꽃밭에서 이 두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두 곡은 저희들의 무대가 아닌 여러분의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돕고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시는 순서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아시는 분들은 소개해 주시고요. 흥이 나시면 박수를 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무대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